오늘은 웃음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통화로 왔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통해 보실 거예요. 자, 둘둘씩 짝지세요. 둘둘씩. 자, 둘둘씩 짝지으세요. 만약에 좀 멀다 그러면 가까이 좀 앉으세요. 그리고 세 분이시면 세 분이 잡으세요. 그리고 쎄쎄쎄로 잡으세요. 쎄쎄쎄. 자, 쎄쎄쎄 잡으세요. 이렇게 잡지 말고 둘이나 셋이 이렇게 잡으세요. 자, 잡으셨죠? 다 잡으셨네요. 만약에 세 분이면 세 분이 잡으세요. 그리고 아버님 그분 쑥스러우셔도 쎄쎄쎄 잡으셔야 돼. 아니 쎄쎄쎄 이렇게. 예. 우리 아버님들은 쎄쎄쎄를 안 해봐서 몰라요. 여자들은 많이 해봤는데. 자, 쎄쎄쎄 잡으셨죠? 잡으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통해 보실 거예요. 자, 둘이 마주 보세요. 자, 보세요. 쑥스러워가지고 눈을 못 보시고 그냥 막 눈뜨만 계신 거예요. 자, 둘이 마주 보신 상태에서 얼마나 통하는지, 우리 반올영역 어르신들은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선생님 앞에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상대방 오른손 세 번 부딪히시면서 좋아, 좋아, 좋아. 아무리 나이가 먹고 내가 좀 배운 게 있다 하더라도요, 어험 하는 순간 나이 먹어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시면 뇌가 건강해지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해보실 건데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 상황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변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변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주세요. 치매는? 나는 행복한데 내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2시간 버티고 있다가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하고 계시면 그분은 이기적인 거예요. 왜?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말이 하기 싫으면 시작! 말이 하기 싫으면 껌이라도 씹자.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하셔야 뇌가 좋아집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제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실 때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 듣지 마시고 그럼 저는 별 효과가 없어요. 어르신들 같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주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만약에 옆에 짝꿍이 마음에 안 들면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잡고. 자, 오른손 들고. 좋아, 좋아, 좋아. 시작. 아버님들은 힘드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에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저는 마주보고 있어서 왼손이에요. 어르신들은 오른손 들으세요. 자, 반대편 가슴을 세 번 치면서 좋아, 좋아, 좋아.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자, 반대쪽 들고 왼쪽. 시작! 좋아, 좋아, 좋아. 나는 내가 좋아. 시작! 나는 내가 좋아. 꽉 껴안고 나는 내가 더 나를 사랑해 주셔야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실게요. 자, 오른손 들고 진심을 담아서 해보실게요. 시작! 좋아, 좋아, 좋아. 반대! 좋아, 좋아, 좋아. 양손! 나는 내가 좋아. 꺾여 놓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박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내가 먼저 건강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 자식이 건강하다. 내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내가 건강해야? 반올농협이 건강하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네.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웃어야? 내가 웃어야. 자식이 웃는다. 웃는다. 내가 웃어야? 내가 웃어야 나라가 웃는다. 이렇게 사명감을 타고 나오셨는데 왜 못쓰는
잡으세요. 다시 한 번. 내가 웃어야. 내가 웃는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이렇게 소중한 나를 사랑한다고 말 한 번 안 해줬다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주실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가슴 두드리면서 시작. 좋아, 좋아, 좋아. 반대. 좋아, 좋아, 좋아. 양손. 나는 내가 좋아. 밖에 없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자, 옆 사람한테 많이 좋아하세요. 아니, 오늘 수업은 무슨 놀러 왔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치매예방 관리사고요.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론으로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르신들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할까 하다가 몸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어르신들 아무리 좋은 교재도요, 이거 읽어봐야 그냥 읽고 지나가요. 읽고 우리 좋은 거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들이 저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잘 아세요. 지가 뭔데나 알아요. 그죠? 저는 어르신들보다 인생을 못 살았거든요, 더. 그런데 이거를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책 보고 그래 좋다 좋다 하고 뒤에 딱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날마다 몸으로 하시자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다시 한번.